대전 식장산에 우리나라 1호 숲 정원이 조성됩니다. 국내에서 정원 산업은 아직 낯설지만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대전과 식장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 MBC의 문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금빛 갈대밭과 순천만의 낙조가 유명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국가정원입니다. 전남의 작은 도시였던 순천에 국가정원이 조성된 이후 지난해에만 612만 명이 찾을 정도로 순천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순천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다면 이제 대전에는 식장산 숲 정원이 있습니다. 대전의 5대 명산 가운데 하나인 식장산은 630여 종 동식물의 보고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매년 100만 명씩 찾는 곳이지만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던 게 사실입니다. 풍경도 좋고 또 산이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무난하게 다닐 수 있어서. 식장산 세천저수지 주변 1.2km 구간이 대한민국 1호 숲 정원으로 조성됩니다. 국비와 시비 30억 원씩을 들여 자연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물향기, 모험, 나눔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정원을 만듭니다. 숲 정원은 식물과 조형물을 전시, 배치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지속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숙박시설을 겸한 휴양림이나 연구중심 수목원과는 달리 말 그대로 식장산이 내 집 정원이 되는 겁니다. 내년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완성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직접 버섯 재배나 정원 조성 등을 하게 되고 대청호 등과 연계한 관광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식장산의 산림을 테마로 한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원도심 우리 동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국가와 지방정원 20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숲정원은 지난해 정원정책의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책정될 정도로 국가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안 안면도에는 대한민국 지방정원 1호인 가칭 숲비원이 내년 상반기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존 안면도 자연휴양림, 수목원과 연계한 산림휴양 복합단지화가 기대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원 산업, 그 중심에 지역의 산림자원이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